10페이지 보시면 총설해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물권의 물권벌의 본질 이렇게 나와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저번 12월 달까지는 기본 강의에서 물권법 총론만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요 물권법 부분이 민법에서 가장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첫째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요. 제일 많이 나오고 두 번째 공부하면 맞힐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한 민법 총칙은 들을 때는 알아요. 그죠? 아는데 나중에 문제 풀어보면은 뭔 개소리지? 막 이런 아주 이상한 마법이 있는 부분이에요. 왜 그런 일이 발생하냐면 민법 총칙 부분은 애매합니다. 애매해. 그래서 공부할 때는 재밌게 보고 이렇게 막 왔는데 실제는 정작 문제가 안 풀린 부분이 민법 총칙인데 물권법 부분은 재미없고 무미건조하지만 딱딱 떨어져요. 그래서 공부하면 다 뭐죠?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법 물권법에서 한 15문제 나오거든요. 15문제 나오니까 요거만 확보해도 뭐 60점 넘는데 문제는 없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무튼 공부하면 다 맞을 수 있고요. 또 세 번째 또 중요한 이유는 2차 과목의 기초예요. 물권법 부분.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공시법이나 중개사법, 뭐 공법도 마찬가지, 세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모든 2차 과목을 공부할 때 뭐가 어렵냐면은 그 내용 자체도 어렵긴 하지만 민법에 대한 지식이 안 돼 있어서 2차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물권법 부분은 2차 과목의 기초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물권법 부분이 좀 어느 정도 되면 2차 과목도 수월하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물권법이 재미없다 하더라도 좀 꼼꼼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있어요. 우리 교재가 이렇게 민법 총칙, 물권법, 계약법, 민사특별법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업과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내가 책을 좀 봐야 되겠다 생각된다면 물권법부터 보시는 게 좋아요. 뭐부터요? 물권법부터. 그래서 물권법부터 시작해서 민사특별법에서 민법총칙에서 이렇게 준토로 끝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이게 학원에서 강의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뭐죠? 처음부터 하지만 실제로는 뭐죠? 물권법부터 보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뭐냐면 시작할 때 막 의욕이 앞서잖아요. 근데 이게 한 반쯤 지나면 어떻게 해요? 그지같이 이걸 왜 시작했지 하면서 어떻게 대충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뭐죠? 앞에서 보는 게 성적 향상에 좀 도움이 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물권법부터. 아무튼 물권법이 뭐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물권의 본질 하고 나와가지고 물권의 의의, 물권의 특질 이렇게 나와있죠. 한번 생각을 해보죠. 물권이 뭐냐? 개념은 쉽게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물건에 대한 권리가 물권이다. 그렇죠? 그다음에 항상 우리가 물권이 나오면 세트로 나오는 게 뭐냐면 채권이죠. 채권은 뭐냐?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이거 우리가 뭐죠?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얘기했죠.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다 할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뭐가 있냐면 소유권이 있어요. 그럼 A라는 건물은 뭐죠? 물건이고 소유권은 뭐에 대한 권리? 물건에 대한 권리니까 소유권은 뭐죠? 물권이겠죠. 근데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을은 갑이라는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 돈을 갚으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게 되니까 을에게 뭐가 있는 거죠? 채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되고요.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대물권이라고 하고요. 채권은 특정인 사람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대인권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뭘 하게 되냐면 물권은 강한 양도성을 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채권은 약한 양도성을 띠게 된다는 걸 알게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양도한다는 말은 결국은 뭐가 바뀌는 거죠? 사람이 바뀌는 거죠. 근데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니까 사람의 개성이 중요하지 않아요. 따라서 어떻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배울 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뭐 담보물권 다 뭐죠? 자유롭게 양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사람의 개성이 중요하고요. 사람이 함부로 바뀔 수는 없어요. 약한 양도성을 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험범위에서 가장 중요한 채권이 뭐죠? 임차권이거든요.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뭐 할 수 있냐면 양도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이제 물권은 지배권이다 해가지고 직접 지배권이고요. 채권은 지배권이 아니다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는 간접 지배권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권자는 어떻게 만족을 얻냐면 이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뭘 얻어요? 만족을 얻는다는 거죠. 따라서 물권자가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타인으로부터 뭘 받을 필요가 없냐면 협력이나 이행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에 반해서 채권은 안 그렇습니다. 을이갑에게 1억을 빌려줬으면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채권이 있다. 그래서 을에게 뭐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만족이 생기는 건 아니죠. 동의하시나요? 받을 돈이 있다면 자다가도 어떻게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러면 돈을 갚을래나 걱정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갑이 을에게 돈을 갚아줘야 이행을 해야 비로소 을은 뭘 갖게 돼요? 만족을 얻는 거죠. 그래서 채권은 지배권이 아니라는 말은 채권자가 만족을 얻으려면 타인이 협력, 뭐가요? 이행이 있어야 비로소 만족을 얻는다는 점에서 채권은 뭐가 아니에요? 지배권이 아닌 거예요. 자, 물권은 뭐죠? 지배권입니다. 스스로 알아서 만족을 얻습니다. 따라서 타인으로부터 뭘 받지 않죠? 협력을 받지 않고요. 채권은 지배권이 아닙니다. 따라서 타인의 협력, 이행이 있어야 비로소 만족이 생긴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이것도 중요한 논점을 담고 있는데 이건 우리가 전세권이나 임차권 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배타적 지배라고 나와 있죠. 물권은 배타적 지배, 배타성을 띠고요. 채권은 배타성이 없다, 비배타성을 띕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A라는 건물에 갑에게 소유권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똑같은 건물에 똑같은 내용이 중복된 물건이 뭐 할 수는 없어요? 존재할 수는 없어요. 이걸 우리가 뭐죠? 배타성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갑에게 A 건물에 소유권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중복해서 소유권이 뭐 될 수는 없어요? 인정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한 개의 건물에는 한 개의 소유권만 존재하게 되므로 이러한 배타성 때문에 뭐가 나오냐면 일물, 일권주의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 거죠. 한 개의 물건에는 한 개의 뭐죠? 물건만 존재합니다. 이거 공시법에서 중요한 개념이고요. 이에 반해서 채권은 뭐가 없어요? 배타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똑같은 객체에 똑같은 내용의 채권이 중복해서 존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달라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채권이 있는 상태라도 병이 갑에게 또다시 1억을 빌려줬다면 병도 갑에게 1억을 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갑이라는 똑같은 객체에 똑같은 내용의 채권이 중복해도 존재할 수 있다. 채권은 뭐가 없는 거죠? 배타성이 없는 거죠. 그 다음 우측에 2번 절대권입니다. 물권은 절대권이고요. 채권은 상대권입니다. 자, 절대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모든 사람. 따라서 물권이 절대권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는 얘기고요.
채권이 상대권이라는 말은 결국 뭐죠?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는 얘기죠. 이게 중요한 개념이라고 했죠. 그죠? 따라서 이런 얘기죠. 갑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면 갑은 자신의 소유권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으니까 뭐예요? 절대권이고요.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줬으면 누구한테만요? 갑한테만 돈 달라고 할 수 있으니까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채권은 뭐가 되죠? 상대권이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나요. 물권은 절대권이므로 대항력을 갖습니다. 채권은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므로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 대항력이 없습니다. 또 물권은 모든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므로 물권을 행사할 때 굳이 대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채권은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기 때문에 채권을 행사할 때는 뭘 해야 되냐면 대위에서 행사하게 됩니다. 일단 우리가 전세권은 물권이에요. 임차권은 뭐죠? 채권입니다. 전제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전세권에 관한 정확한 개념은 아직 설명 안 드렸어요. 그죠? 왜 안 드리는 거예요? 전세권에서 좀 신경 써야 될 게 있어서. 일단 우리는 전세권은 뭐라고요? 물권. 임차권은 뭐예요? 채권.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생각해 보자고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줬어요. 요 상태에서 갑이 이 땅을 병에게 팔았습니다. 양도해서 병이 새로운 소유자가 되더니 을한테 찾아와서 내 땅이니까 나가라고 막 지랄거릴 때 을은 나는 전세권자이기 때문에 못 나갑니다. 라고 뭐 할 수 있어요? 버틸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전세권은 물권.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뭐예요? 절대권이니까.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뭐가 있는 거죠? 대항력이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을이 갖고 있는 권리가 만약에 임차권이라면 병이 내 땅이니까 나가라고 지랄거릴 때 나는 임차권자이기 때문에 못 나간다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버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임차권이 채권이라는 말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뭐예요? 상대권이에요.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어요? 갑한테만. 누구한테는요? 병에게는 주장하지 못해요. 그래서 임차권과 같은 채권이 대항력이 없는 이유는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뭐죠? 상대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일단 토지라고 했죠? 그죠? 뭐라고 했어요? 토지. 그러니까 이거는 주택임대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차인은 인도받고 주민등록하면 이 길날 대항력을 갖잖아요. 그러면 주택임차권은 대항력이 있는 권리란 얘기예요? 없는 권리란 얘기예요? 없는 권리란 얘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주택임차권 자체가 대항력이 있는 권리라면 왜 굳이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해야 다음날 대항력이 생긴다는 법을 만들었겠어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임차권은 예외 없이 뭐가 없는 거예요?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주택임차권도 뭐가 없어요?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해야 비로소 다음날 뭘 갖게 되는 거예요? 대항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항상 우리는 뭐부터 가야 돼요? 원칙부터 가야 돼요. 근데 원칙은 생략하고 자꾸 예외적인 것을 기억하시면 문제 풀 때 뭐에 빠져요? 함정에 빠지게 돼 있어요. 자, 주택 임차권이든 뭐 토지든 건물이든 모든 임차권은 뭐가 없습니까? 대항력이 없다.
왜냐하면 임차권은 채권이고 채권은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뭐이기 때문에 상대권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이제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 이 부분도 중요하죠. 자, 이것도 복습해 볼 거야. 두 가지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건물인데 K가 갑에게 1억을 빌려줘서 받을 돈이 있는 채권자인데 갑이 돈을 갚기 싫어서 을과 만나가지고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을 해서 갑일에게 이전 등기를 해놨다. 통종을 표시죠. 그죠? 근데 을이 자기 앞으로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줬다. 물론 통정어의 표시 무효는 선이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니까 제3자인 병이 선이면 확정적으로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갖죠. 근데 병이 악이에요. 악이라면 이제는 얘기가 달라지죠. 갑은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이때 을을 대의해서 말소해달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직접 말소해달라고 할 수 있나요? 직접 하는 거다. 왜냐하면 가장매매 통정어의 표시는 무효고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 등기도 무효고요. 병이 악이라면 병의 등기도 무효죠. 그죠? 누구 거예요? 갑 거. 갑에게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죠. 물권이잖아요.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뭐예요? 절대권이니까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대의할 필요가 없고요. 바로 직접 행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K 채권자도 병이 악이라면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K가 병에게 직접 말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아니면 갑을 대의해서 하는 거예요? 대의해야 된다. 왜냐하면 채권은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뭐죠? 상대권이다. K가 갑에게 돈 빌려줬으면 누구한테만요? 갑한테만 돈 달라고 해야지 엉뚱한 병한테 돈 달라고 그러면 뭐예요? 뒤지게 맞는다. 따라서 특정한 사람을 뭐해서요? 통해서. 특정한 사람을 대의해서 뭐죠? 채권을 행사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토지를요. 을과 만나가지고 3억에 매매 계약을 했고요. 을이 갑에게 대금을 다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갑이 을에게 인도를 해줘서 을이 요 토지를 지금 점유하고 있는 상태인데 갑자기 땅값이 3억에서 5억으로 폭등하는 바람에 갑이 병과 만나서 5억에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의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자, 누구 겁니까? 병 거죠. 그죠? 이중매매는 유효하므로 병은 선악 물문하고 뭘 가져요? 소유권을. 근데 지금 이 땅에 누가 있어요? 을이 있죠. 그럼 병은 을에게 직접 나가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아니면 갑을 대의해서 나가라고 해야 돼요? 직접 하는 거죠. 왜요? 병에게 뭐가 있어요? 소유권, 물권이 있으니까. 굳이 뭐 하지 않습니까? 대의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병이 아는 것을 넘어서 뭐라면요? 적극 가담하면 이제는 갑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은 반사회적에서 무효고 매매가 무효하면 무엇도 무효? 등기도 무효니까 병에게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죠. 그럼 오히려 이때 을이 이 병에게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죠. 적극과 담했으면. 그럼 이때 갑을 대의해서 말소해달라고 해야 돼요? 직접 말소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대의해야 된다. 왜냐하면 을은 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했다면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만 있는 상태예요? 채권만 있는 상태고요. 이 채권은 누구한테만요? 갑에게만 행사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직접 말소해달라고 요구하지 못하고 갑을 뭐죠? 대의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대위해야 되느냐 직접 청구하느냐 문제는 문제를 틀리느냐 마치느냐의 문제에
기로 쓰게 되는 부분인데 기준은 뭐예요? 물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리가 뭐라면요? 물권이라면 굳이 뭐 하지 않습니까? 대의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만약에 뭐라면요? 채권이라면 뭐 합니까? 대의 행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권리의 양도성에서 강한 양도성을 띄고요.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대표예제가 나오죠. 오늘 뭐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좀만 더 보면. 자, 물권을 규율하는 법을 우리가 물권법이라고 하고요. 채권을 규율하는 법을 우리가 채권법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채권법 중에서 계약법만 뭐죠? 시험법이에요. 채권을 규율하는 법은 계약법이다. 물권법의 지배 이념은 물권 법정주의입니다. 따라서 물권은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정할 수가 있으므로 물권 법정주의 때문에 물권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뭐가 되냐면 강행 규정으로서의 성질을 떼요. 계약법의 지배 이념은 계약 자유의 원칙입니다. 계약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말은 심지어 계약법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러한 계약 자유의 원칙 때문에 계약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안 지켜도 상관이 없는 뭐가 되죠? 이미 규정으로서 성질을 띠게 되고 요 물권 법정주의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겠죠. 자, 그럼 이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대표 예제를 풀어볼게요. 물권과 채권의 차이가 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물권은 모든 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절대권이고 채권은 특정한 상대방에 대한 권리이므로 상대권이다. 5죠. 2번 물권에는 배타성이 있으나 채권은 사람의 행위를 청구함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배타성이 없다. 5고요. 3번 채권은 특정인의 행위를 객체로 하나 물권은 물건을 객체로 하는 재산권이다. 맞나요? 채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고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니까 맞는 질문이죠. 4번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여는 의하지 않고 임의로 창설하지 할 수 없으나 이게 뭐죠? 물권 법정주의고 채권은 그러하지 않는다. 맞고요. 5번 물권은 임의 규정성이 강하나 채권은 강행 규정성이 강하다. X. 앞뒤가 뭐죠? D 바뀌어 있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주에는 뭐죠? 물권의 객체부터 들어가도록 하죠.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